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먹방을 한번 해보겠는데, 18살 강아지 뽕키한테 먹으라고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세모고 회원이신 콩재근 회원님께서 주의캔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강아지한테 먹이고 있고요. 아주 잘 먹습니다. 생각보다 잘 먹고 있고, 남은 거는 고양이들한테도 같이 나눠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꼼짝도 못 하고 있고. 밥은 그래도 다행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또 고양이한테 그리고 또 노령묘들한테 먹이고 노령묘한테 먹이는 거 보조제나 영양제 같은 거 관리하는 법도 같이 한번 알아볼 겸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올 봄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그냥 뒤뚱뒤뚱 걷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걷어오는 게 많이 불편해져 가지고 이제 거의 누워 있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제, 영양제 그리고 좋은 먹거리 한번 같이 자료 공유합니다. 캔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좀 대형캔입니다. 거의 7,000원 하는데 큰걸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개 보내주셔가지고 먹고 있고 종류는 뭐몇 가지 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요거는 치킨하고 치킨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거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깡통에 370g이고 작은 거는 170g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깡통 해서 강아지 위주로 주고 고양이들은 맛배기로 한 숟가락씩 주고 나머지는 덜어갖고 그 병에 담아 놓습니다. 우리도 지휘캔은 처음 먹어보는 거고 강아지용이지만 고양이도 잘 먹습니다. 보통 강아지용을 고양이들은 잘안 먹는데 이 캔은 좋아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뉴질랜드의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일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이니까 캔이니까 역시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제조년일 같은 걸알 수가 있겠죠. 지금 올라온 거는 지금 뽀뽀가 올라왔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치킨 라이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까봤으니까 보시면은 치킨은 이렇게 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램은 약간 건더기 형식이 되어 있고, 수프 플러스 건더기 형식이 되어 있고, 치킨 라이스 쪽은 약간 빠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요거, 그냥 소고기 살짝 국물 낸 거거든요. 이거를 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고기 섞은 거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국물이 있어서 유동식을 만들어야지 되고요. 나머지 고기 찌그럽게 남은 거는 고양이들한테 주겠습니다. 뉴케어를 쓸 때도 있고, 사람용 뉴케어를 쓸 때도 있고, 그냥 고기 국물 조금 이렇게 육수 내서 해서 유동식 만들기도 합니다. 고기 국물 쓸 때는 좀 건더기가 많은 거고, 뉴케어, 대상에서 나온 사람용 환자 회복식이고, 파이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고르셔서 먹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은 거는 캔치 보관하지 않고 여기다가 덜어갖고 보관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덜어갖고 보관하면 되시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발은 지금 뽀뽀 발인데 뽀뽀는 욕을 안 먹어요. 얘가 입이 굉장히 깨달아서 다른 고양이들 다 먹는데 뽀뽀만 안 먹더라고요. 자, 지금 맛있으면서 주둥이가 들어왔을 텐데 발로만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소화제를 생각합니다. 소화제. 솔 리서치에서 나온 BPP, 베타인 펩신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판크레아틴 들어있는 소화제. 소화제는 아무 여러 가지 쓰셔도 됩니다. 사람 거, 그냥 베타제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이런 소화효소제 따로 쓰셔도 되고, 적절한 거, 괜찮으신 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마다 반 캡슐씩 먹여줄 때도 있고, 양이 좀 많으면 한 캡슐씩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적정히 고르셔도 되고요. 우리는 보통 반 캡슐에서 한 캡슐씩 먹여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캡슐 정도 먹여주고, 소화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뽕끼는 나이가 3kg 정도 돼 있고, 나이가 18살이고, 중성화돼 있고요. 방광혈소, 칼슘 옥살레트에 의한 방광혈소 두번 추출해 있고,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게돼 있고, 또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면은 열량을 내줘야 되거든요. 열량을 내주는 건 당연히 지방이고, 췌장의 부담도 없고 즉각적으로 열량을 내주는 거로다가는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어줘서 적게 먹고도 에너지를 내줄 수 있도록 코코넛 오일을 먹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유기농, 인터넷에서 유기농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인터넷에서 유기농 아무거나 사셔갖고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한 6, 7천 원 정도? 500ml짜리가 6, 7천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뭐 기름이지만 오메가3, 오슬로에서 나온 오메가3 박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눈대중으로 한 숟갈. 한 숟갈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매가 당연히 있겠죠. 뇌에 좋으라고 레시틴, 인지질이고 라이프 익스텐션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콩으로 만든 인지질이거든요. 콩. 인지질은 달걀로도 만들고 콩도 만들고 대두도 만드는데,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지금 인지질로 그리고 그래뉼 타입입니다. 한 번은 콩으로 된거 사보고, 한 번은 해바라기로 된거 사보고, 불현듯은 이렇게 바꿔갑니다. 한통 먹으면, 오늘은, 이번에 이거 한 통, 라이프 익스텐션 거다 먹으면, 다음번에는 뭐, 나우코 한통 산다든지, 번갈아 먹고, 반려동물용으로는 테라코트 화이란 게 아마 나와 있는데, 아마 그 같은 성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만든 게 훨씬 더 좋고, 이게 가격이 훨씬 쌉니다. 한 15,000원에서 17,000원이고, 세일해서 사시면은, 만한 3, 4,000원이나 그렇게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통 사면은, 한 달도 먹고, 1년도 먹고, 보관은 인지질이니까 냉장고에 하시면 괜찮습니다. 레시틴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나온 게 있고, 이렇게 큰 것도 나오겠는데, 캡슐로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나온 거 사서 먹는 게 양이 훨씬 더 많아요, 10배.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고, 10배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량도 10배 더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먹으라는 양이. 다음으로다가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OptiMSM 식이요황이라는 거죠. 이게 1,001g, 그러니까 이거 1kg짜리라서 엄청 양이 크거든요. 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g짜리 캔 이것도 큰 건데, 얘하고 비교하면 이게 꼬마하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담요집사님 외에는 뭐 두세 마리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이 이거 사면은 한 3년 먹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이거 사실 때는 그거 고르셔 사시고, 좀 작은 거 이것보다 한 3분의 1 이하 된거 사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는 파우더 형식을 먹습니다. 왜냐? 양이 많고 가격이 싸니까. 그렇다고 성분은 더 나쁜 것도 없고, 어차피 캡슐을 사면 캡슐 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렇게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양이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는 거, 타우린. 심장이 좋아야 되니까 심장이 좋은 걸꼭 먹여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무조건 심장이 좋은 거는 건강할 때부터 먹여야 되고요. 타우린이거든요. 요거 그냥 2,300mg에서 500mg 정도 먹입니다. 타우린은 알맥스에서 나온 거, 이거 사람용이라서 굉장히 좋고, 운동하는 사람들 먹고, 400g 돼 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1g씩만 줘도 400번을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g씩 먹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이고, 한 2,300mg에서 아프면 500mg 먹고, 너무 뭐 그럴 경우 이제 500ml 이상 좀 먹겠는데, 한 2,300ml만 먹어도 요거 한당 사면 2년도 먹습니다. 한 마리 한두 마리 있으면 아마 이거 사면 2년 먹을 겁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이 있는데, 여기 3g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열한번 정도 3g이니까 요거를 10분의 1로 나눠 먹으시면은 300ml 정도 되고요.
한좀 많이 아파서 많이 먹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500ml 먹인다면 요거에 6분의 1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숟갈. 사람은 한 숟갈 먹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엄청 사람도 많이 먹는 양이거든요. 사람들도 1g에서 500ml에서 한 1g 먹는데 얘는 아예 그 파우더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왜냐면 양이 많고 싸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심장에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비트 파우더를 소분해 놓은 겁니다. 먹기 쉽게. 이거는 비트 파우더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거 빨간 무, 서양 빨간 무인데 이게 굉장히 혈관과 심장이 좋고, 그러니까 뇌혈관, 심혈관 질환도 좋습니다. 이게 신장에도 의외로 좋고요. 뭐 여기에 뭐 칼륨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찝찝한 성분이 여기 있다고도 하는데 발효 비트 먹으시면 괜찮고 일반 비트보다도 발효 비트 파우더가 조금 더 좋다고 그럽니다. 2, 3배. 그래서 유기농을 먹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발효 비트 먹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발효 비트는 아니고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에서 나온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을 먹으셔도 되고 발효 비트 먹으셔도 되고 유기농이 조금 더 가격은 비싸고요. 우리는 요 정도. 요거 먹으면은 심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장에도 좋고 이 볼의 색깔 아주 이쁘니까 파이토 케미컬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11,000원대에서 20,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비트는 다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요건 이노시털 파우더라고 해서 당뇨의 예방도 되고 당뇨 치료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당뇨 치료 중에서 그 여주하고 이노시털이 가장 기본이고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에도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에 들어있는 비타민 BH라고도 그러고 비타민 B8이라고도 합니다. 비타민 B 복합제 군에 속하고 우린 역시 가루 형태로 삽니다. 이게 양이 많고 레이크 에베네슈 나온 게 되게 싸고 좋습니다. 가격이 많고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안 팔렸는데 우리가 소개가 나와서부터 다 품절이 돼 버려 갖고 빨리빨리 사셔야 됩니다. 지방 간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혈당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일단 맛이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만 그냥 뿌려줄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르기닌이거든요. 단백질 분해되면 아미노산 여러 가지 나오죠. 아르기닌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혈액순환, 혈관, 관광이 좋으라고 아르기닌을 넣어주고요. 역시 반 정도 넣어줍니다. 고양이들은 아르기닌 먹여도 되는 고양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고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 허피스가 있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는 애들은 이거 먹으면 그냥 그러니까 허피스 균에 먹이가 되거든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그래서 확 그냥 허피스가 그냥 콧물 찔찔 흘리던 애가 다음 날도 안 돼갖고 거의 저기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아르기닌은 그러나 건강한 경우에는 먹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간혹 아르기닌은 고양이 면역에 좋고 이 아르기닌의 대항견을 라이신이라는 건 영향이 나쁘 그 면역을 나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헛소리는 있거든요. 가끔 전체에 받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전체에 받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전체에 받친 케이스입니다. 서양 거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갯벌 논문 하나 주워듣고는 그런 소리 하는데 본인이 먹어보고 먹여보고 하면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헛소리 자꾸 들으시면은 여러분 좀 문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눈에 좋으라는 빌베리죠. 눈에 가장 좋은 빌베리,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눈에도 좋고 다양한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베리 캡슐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한 3분의 1 캡슐이나 많을 때는 그냥 반 개도 넣어줍니다. 그냥 이판사판이라서 양을 전반적으로 많이 쓰고 빌베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니까 고양이, 강아지 젊었을 때부터 빌베리 먹어서 늙지 않게 해주고 눈 보여주시고 눈이 나쁘다든지 침침할 때 고양이들 7, 8살, 강아지들 7, 8살은 틀림없이 백내장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뽕끼는 17살 작년부까지 괜찮았다가 지금 백내장 돼서 지금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1년 만에 실명이 됐고 그래도 다른 케이스보다 10년 넘게 그 백내장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먹여주시면 훨씬 더 건강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7, 8살부터 되면 백내장 와서 점점 눈이 멀어지고 나이 들수록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강아지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호손베리죠. 호손베리. 이거는 또 젊었을 때부터 또 심장이 나쁘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또 콩팥이 나쁘면 심장 질환이나 심부전이 있어도 무조건 먹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액상 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이처스 앤서 브레드고, 이건 고급 프리미엄 브레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샀는데, 이게 돈 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기억이 이번에 처음 사봤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다. 한 번에 대여섯 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사람들 대여섯 방울에서 열다섯 방울씩 하루 한두 번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애기들 정도 체중 몸무게보다 많이 먹여줍니다. 이게 심장에 좋아야지 신장도 안 나고 또 오래 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심장에 좋은 것들 계속 먹여주셔야 되고, 나이 들면 그냥 무조건 먹이셔야 되고, 이거 뭐 먹여야 되냐 마냐에 대한 질문 그런 거 아예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이라고 얘기하는 것 한 100번 이상 영상도 찍고 카페에도 100번 이상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호손베리하고 코엔자임 Q10는 젊었을 때부터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증상 ACCM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증상이라는 건 어디 아프다는 건데 틀림없이 몇 년 안 돼서 죽습니다. 심장이 나빠져서. 무조건 호손베리 무조건 먹이셔야 되고요. 용량은 사람 용량, 애기 수준으로 많이 먹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10분의 1은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뭐 3분의 1이나 5분의 1 같이 많이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인데, 이것도 먹입니다. 코엔자임 Q10. 한 300ml에서 500ml 정도. 한 캡슐에 이건 100ml짜리거든요. 고양이들은 요거 한 개 갖고 네 마리 나눠 먹이는데, 강아지한테는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코엔자임 Q10. 항산화 제고, 간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엔자임 Q10은 가능하면은 그 제습제 많이 넣으셔갖고, 보시면은, 제습제가 많죠? 안에도 더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 나온 것들 안 버리고 모아놨다 이 안에 다 넣고 냉장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해야지 오래 가고 안전하고요. 또 캡슐 이렇게 된 거는 한 2, 3일만 되면은 저게 변색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다 먹여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먹이시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먹든지 집사님 넣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분된 거는 코엔자임 Q10는 좀 더 빨리, 다른 것보다 빨리 변색됩니다. 하루에 두 번 먹이시면 방광기가 짧으니까 두 번 먹이시면 좋고요. 사료하고 같이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는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잘 되고, 아까 얘기한 요거 얘네 같은 것들 레스틴이라든지 오메가3 코코넛 같은 지방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뭉쳐져 있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하나를 먹은 것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하나를 반 먹은 정도 효과가 나서 흡수가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코엔자임 Q10는 지용성이라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간이 나쁘다고 얘기했죠. 간이 나쁘니까 당연히 밀크티스를 먹어야 되겠고, 요거 보면 리버 엑스펜시라고 되어 있고 간장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실은 SOD하고 오메가3입니다. SOD하고 아니요, 저게 오메가3가 아니라 오미자, 우리가 아는 오미자를 섞어 놓은 건데, 이게 간에 좋다고 그래서 먹는데, 이거 먹으면 간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심장에도 좋습니다. 그 혈액순환, 혈관팔판 시지팡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그냥 반 개씩 먹여줍니다. 사람도 한두 알 먹으라고 돼 있고 한 알에서 세 알 정도 먹는데, 우리는 그냥 반 알 정도 먹입니다. 하루에 매일 반 알 정도 먹고, 간도 좋고 심장에도 좋으라고 혈액순환도 잘 되라고 해서 요거 먹고, 요건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프 리버 익스펜션인데, 이 SOD하고 오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혈압에도 오미자가 좋다고 그러니까 혹시 저혈압이 있는 경우도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또 이거 사람용 우르사, 대용적에서 나온 우르사 100ml짜리고 이 안에 300캡슐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우르사는 나이 들면 무조건 먹이라고 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소화제와 같이. 이거는 간에도 좋고 소화제입니다. 우르사는 소화에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 지방이 있거든요. 지방 먹으면은 담즙이 나와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우르사거든요. 담즙을 분비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담즙을 분비시키니까 간에도 좋지만, 담즙이라는 게 소화제거든요. 무조건 소화시킬 때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 먹을 때. 그래서 기름 먹고 설사한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 드시면 좋고요. 그냥, 한 4분의 1
보통 5kg 정도 기준 잡는다는 4분의 1 쪽에서 한 반알 정도 꾸준히 먹고, 아프면 반알에서 한알 정도 꾸준히 먹습니다. 그냥 귀찮으면 한 방에 먹여도 되지만 매 끼마다 조금씩 먹여주셔도 좋습니다. 매 끼마다 그때 소화제니까 그뭐밥 먹을 때마다 끼마다 먹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알다 주고 담즙 분비도 잘 되라고 한알다 먹입니다. 3kg 강아지지만 한알다 먹이고 있고요. 고양이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담낭도 나빠지고 이제 노화가 되고 담즙도 울체되고 정체가 되고 담관 폐쇄가 오기 때문에 우루사를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예방용으로다 먹여놓으면은 그런 지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담도가 막혔다든지 담성 생기면 그때부터 대책이 없어지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담낭 절제해야 되는데 담낭 절제할 수도 없고 사람도 아닌 고양이인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대책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우루사를 꾸준히 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엘카르노신이라고 해서 그냥 카르노신입니다. 엘자는 특별히 볼 필요 없고 그냥 카르노신. 요걸 그냥 한 3, 5분의 1 캡슐 먹고 노화에 좋고 당뇨 예방이 되는 거고 백내장 예방되는 법이라는 건데 항산화 잘해서 노화에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뭐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구조적으로는 되는데 거기까지는 머리 아프니까 가시지 마시고 그냥 나이가 너무 많거나 기운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걸 써서 좀 노화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뉴트럴 라이프에서 나온 삼회인데 아마 이게 삼회에 좀 원조되는 삼회인데도 의외로 가격이 싸고 좋습니다. 60알 들어있고 2만 원대 세일하면 한만 몇천 원에 살수 있고요. 이렇게 개별 병태에는 3회, SAM이라고 보통 부르고, 3회, SME, 그렇게도 합니다. 발음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3회라고 통째로 0을 다 읽으셔도 되고, SM이라고 되어 있고, 특수 코팅돼서 보통 코팅, 통째로 먹이셔야 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입이 작고 목구멍이 작으니까 이거 그냥 못 먹이거든요. 그래서, 한알 깨서 한알다 먹입니다. 이틀에 한알 정도 먹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100알 정도 먹으면 가장 좋고, 이틀에 200짜리니까 이틀에 하나씩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당연히 매일 먹는 게 좋겠고, 그냥 우리는 200ml짜리를 하나 다 먹이니까, 어디 아프다니 할 때는 200ml짜리 하나 다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용량을 보수적으로 해봐서 하루에 100 했지만, 그러니까 반려동물용은 100ml 나온 게 있거든요. 같은 뉴트라 라이프에서. 그것보다는 사람용 200짜리를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먹이시는 게 좋고,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뇌에도 좋고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또 혈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그러니까 아니 간에 좋으라고 먹는데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빠져서 쓰러졌을 때 이거 먹으면은 바닥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삼회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되니까 호스피스 한다든 할 때는 삼회를 가능하면 좀 많이 먹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DHEA가 부신해줘서 쿠싱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DHEA를 먹이시는데 요건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는데 중국 사이트지만 중국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중국 사이트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했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 사고 25mg 들어있고 저희는 5mg씩 매일 먹이고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신 피질 피로군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피곤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씩 먹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팁을 드리면 요거는 약간 이게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허브에서는 이게 안 팔고 그렇기 때문에 잘 두드셔서 사셔야 됩니다. 아주 작아서 한 50ml 캡슐이 되어 있어서 눈꽃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5ml 넣으면 5분의 1 정도 먹이는 거거든요. 25ml 캡슐, 25mg 들어있는데 굉장히 캡슐 작아서 눈꽃만큼이거든요. 5ml 정도 먹여줍니다. 쿠싱 증후군이 있어서 부신 피질 좋아지라고 이거 먹고 사람들 중에서 올빼미 그러니까 올빼미 부엉이족들 있거든요. 낮에는 맨날 졸다가 밤만 되면은 눈이 말똥말똥하고 새벽까지 자고 싶은데 잠도 안 되고 피곤한데 잠이 오는데 새벽만 돼도 했다가 아침 되면 졸으시는 분들은 부신이 나빠서 그럽니다. 그때 먹는 게 요거 DHEA를 먹으셔도 되고 인도에서 난다는 거 아슈아간다라는 거 먹으셔도 됩니다. 아슈아간다에 있는 성분이 DHEA고 부신 피로 증후군에 먹는 거고 올빼미들이 먹으면 돼요, 올빼미. 그러니까 올빼미라고 했다가 진짜 올빼미한테 주시면 안 되고, 인간 올빼미들한테 먹어야 됩니다. 인간 올빼미들. 자고 싶은데 잠도 안 되는데, 밤새 눈 말똥말똥하고 있는 경우.
그런 케이스. 올빼미들은 그거 먹이고 DHA가 도움이 되고 아시아간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밀크티슬. 밀크티슬 먹이 반 개만 넣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쿠싱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방광에 결석이 생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비타민 K2를 먹어야 됩니다. 방광에 있는 옥살 결석이 두번 생겨서 두 번이나 수술했고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타민 K2를 예방용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알 정도, 치료용으로는 두세 알 정도 먹어야 됩니다. 한알 정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에 결석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알 정도 먹이라고 했고 용량은 1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통 100 마이크로그램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먹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50ml 먹는 경우 돼서 일주일에 세번 먹입니다. 아니면 50 마이크로짜리 사셔서 하루에 매일 먹이셔도 됩니다. 작게 나온 건50 마이크로가 있고 한 캡슐이, 크게 나온 것들은 100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비타민 K2, NK4하고 NK7이 있는데 NK7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풀 스펙트럼 먹이셔도 좋고 아니면 NK7만 먹이셔도 좋고 NK4랑 같이 먹이셔도 됩니다. 비타민 K2입니다. 크기는 작고 맛은 달짝지근해서 사료 뿌려줘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든 신장에 석회화가 됐든 언제든지 먹이셔도 되고 비타민 K2는 혈관에도 좋고 또그 칼슘이 부족하거나 칼슘이 남아도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칼슘이나 고칼슘 둘다 먹이셔도 되고 평소에도 먹이셔도 좋고 뼈가 약한 골다공증에도 무조건 칼슘을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 K2를 먹어야 됩니다. 대충 이 정도가 돼 있고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세상의 모든 공예가 좋아하는 아연도 넣고요. 그리고 셀레늄 소량 넣습니다. 셀레늄은 아주 눈에 작게 보이는데 이게 200 마이크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무기질은 꼭 필요한 양만 먹을 때 효과를 보는 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에 비례해서 효과를 보는 게 있고 딱제 양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다. MSM 같은 거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건 양에 비례해서 효과를 보고요. 무기질들은 딱 자기 양을 먹었을 때 효과를 봅니다. 블루보세인에서 나온 킬레이트 아연이고 아연은 보통 킬레이트 아연 먹습니다. 피콜리네이트 아연이나 킬레이트 아연 먹습니다. 그리고 30 들어 있으니까 요거 10분의 1 정도 주시면 됩니다. 보통 2, 30ml 정도짜리나 또 50ml 들어있거든요. 한 캡슐에. 근데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먹을 때는 지금 보시죠. 아주 눈곱만큼 들어있으니까 벌써 남은 거는 엄청 많죠. 그래서 아연도 딱저 영양 먹으면 감기에 좋고 특히 고양이 강아지 감기 걸렸을 때 상부호흡기 다양한 질병 치료 복막염 같은 걸때꼭 먹이시면 되고 구내염에도 아연 꼭 먹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감기에 아연 치료제거든요. 아연은 이렇게 해서 줬고 대충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응가 잘 나오라고 차전자피를 섞겠습니다. 파이버도 중요하니까 차전자피도 섞어가지고 한 숟갈 넣고 잘 섞어서 먹이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렇게 보관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캔 남은 거 있는 건 고양이들과 같이 또 나눠 먹겠습니다. 자, 이제 밥이 배달이 왔으니까 깨워갖고 급여로고 하루에 두번 정도 넣고 아까 넣은 보조제들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눈에 그 기본적인 것도 넣지만 눈에 띄는 것들 넣고 강아지니까 이렇게 보조제를 많이 먹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료에 넣어주면 다 먹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료에 넣어서 다 먹으면 먹으시고 안 되면은 그냥 최소한 고양이가 먹기 편한 걸 먹이시고 또 중요한 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공복시에 먹으라고 했다고 어거지로 공복시에 먹이고 아침 저녁 나눠 먹이라고 했다고 막 시간 지키려고 그러시는데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 먹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이 캔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것보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식욕을 돋구게 하는 건 중에 카라실이라고 주사제, 그거를 일주일에 3회 1ml씩 주사하거든요. 피아스웩 하루에 2번 하고 카라실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주사하는데, 카라실 또 카토사 이런 그 식욕 촉진 주사제가 굉장히 그 식욕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욕 전폐했을 때, 식음 전폐하고 이제 다죽게 생겼을 때, 호스피스 하실 때 쓰시면 도움이 되고, 항상 그 피아스웩은 보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생명수라고 말씀드리는데, 강아지든 고양이든 나이가 들면 그냥 굳이 심장만 괜찮다면은 신장이 안 나쁘더라도 피아스웩을 해주시면 오래 삽니다. 하트만 수액을 두 번씩 해주거든요. 원래 고양이들 신장질환 치료할 때 쓰던 건데 짜투리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고, 지금 오히려 강아지한테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법을 나이가 들면 잊어먹기 때문에 사람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치매거든요. 먹여주셔야 되고, 옛날에 올 초까지만 해도 그냥 밥그릇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먹어서 시간이 좀 많이 뺏깁니다.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 이 캔 주신 거가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다 먹을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캔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같은가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는데, 한 30가지 이상 보존해 넣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넣는 거고 안 먹으면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이 보조제를 다 받아줘서 몸에서 받아주니까 좋은 건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먼저 우선적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고양이도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맛있게 먹으면 먹여주시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어거지로다 이거 먹여야 된다고 먹이시면은 고양이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고 먹이는 집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시간대도 같이 먹어서 좋은 게 있고 또 혼자 먹어서 단독급여서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따져가지고 시간대 나누고 아침 저녁 나누고 그러는 거는 꼭 필요한 케이스 외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공복에 먹여도 좋다고 해도 밥이랑 같이 먹여야 될 때는 그냥 같이 먹이는 거고, 또 어떤 거는 그냥 먹이면 또 설사한다든지 구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건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먹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따로 먹이는 게 나은 건지도 한번 집사람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에는 이제 당연히 제가 공복에 먹여야 되는 게 좋다, 뭐 지용성이니까 여러 가지 같이 먹여라, 기름에 먹여라 하는 게 그건 기본적인 세팅이지만은 거기에 따를 때도 그건 기본이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먹고 구토하는데 그걸 굳이 공복에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밥을 조금 먹여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해야 되고요. 다 먹여도 다 먹는 이렇게 3-4시까지 넣어도 다 먹는 케이스는 먹이면 좋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안 먹는 거는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두 개 더 넣었다가 3-4시까지 다 안 먹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다 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다 먹이고, 또 보조제는 하루에 한 차례 먹이거든요. 그러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 보조제, 고양이 강아지 호스피스 할 때 또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거의 다 대부분의 보조제를 지금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강아지는 쿠싱 증후군도 있고 방광의 결석도 있어서 두 번 수술했고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뽕기 프로토콜이 간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3,500이 그 최대 맥스멈 수치인데 3,500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불가능인데 한 달에 500씩 수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총 7개월 걸렸겠죠. 그러니까 정상 수치까지 나오는데 7개월에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5년 전에 동네 돌파리놈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한 3배 4배 뚱뚱했거든요. 간이 부어가지고 동네 돌파리놈한테 걸려서 그걸 모르고 제대로 치료를 못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잽싸게 이걸 그러니까 일단 동물병의 돌파리라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고 치료법이 잘못됐다는 거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3회탑 같은 거 주사 먹이시고 동물병원에서 팔고 그런 거 거의 효과 없고, 물론 안 먹이는 것보다 나은데 효과 없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돈 1,000원이면 뭐 그냥 꽁 때려주면 먹이고 제 돈 내고는 절대 사 먹이지 마세요. 3회탑 같은 거, 세메린 같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콩자바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